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산자락으로 이전한 전주기상기청의 발표 기온이 실제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추적해온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남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8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도내에서도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 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새만금 신항만을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호환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도내에서도 첫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논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논 옆에 전동차가 덩그러니 서 있고 뽑힌 풀들이 시들어 있습니다. 84살 정모 씨가 잡초를 뽑기 위해 논에 나섰다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힘드시니까 잠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그 쉬어다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좀 약간 누워 있는데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발견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체온은 무려 39.7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 열사병에 걸린 겁니다. 정 씨가 쓰러졌을 당시 남원 지역 기온은 오전이었음에도 30도를 넘어섰고 폭염 경보까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가마솥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금까지 27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열탈진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실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추신경장애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열사병은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 때 구토, 구역, 두통,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고열이 생겼을 때는 열사병을 의심하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낮 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젯밤 8시 19분쯤 무주군 남동쪽 17km 지점에서 올 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무더위에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는 지금까지 모두 22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피해 농가는 174곳에 이릅니다.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전주 한옥마을 실개천과 군산 음파호수공원 바닥분수 등 도내 50여 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유리 잔류 염소와 대장균, 탁도와 수소 이온 농도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부적합 시설은 관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어제도 정말 더우셨죠. 어제 전주 기온이 몇 도나 됐을 것 같습니까? 기상청이 발표한 전주의 어제 공식 기온은 33.6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덥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측정해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주 도심.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 버터로 올려놨더니 단 7분 만에 모두 녹아내립니다. 얼음도 순식간에 녹아 없어집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기조차 너무 힘들고 나와서 또 얼른 빨리 들어갈 공간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몇 도일까? 진짜 38도? 진짜 그 정도 될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여름마다 계속 덥긴 했는데 그냥 이번 여름이 아마 제일 덥지 않을까 싶어요. 한 38도? 하지만 전주 기상지청이 발표한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였습니다. 취재진이 열화상 온도계를 이용해 도심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가장 뜨거운 오후 2시. 인파가 많은 전북대학교 근처에서는 온도계가 37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갑니다. 한 아파트 단지도 34도에서 35도를 기록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사거리는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에 40도에 육박합니다. 기상청의 공식 기온보다 적게는 1, 2도에서 많게는 6, 7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환경단체는 전주 도심 한가운데 있던 전주기상지청이 지난 2014년 가련산자락으로 이전한 뒤 이 같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일주일간 현 기상지청 측정소와 아직도 남아있는 옛 측정소의 측정값을 비교해봤더니 최대 1.7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주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18개 도심 관측소 값과 비교해봐도 평균 1.5도, 최대 3.8도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일단 폭염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를 하든 행정에서 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보통 전주가 과거에는 굉장히 더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기록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크게 폭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주기상지청이 옛 도심에 있을 때 전주는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련산 이전 이후에는 잘못된 측정값 논란 속에 시민들만 무더위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세를 떨친 어제는 절기상 초복이었습니다. 보양식을 파는 음식점들은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오랜만에 문전 성시를 이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보양식을 파는 음식점들은 하나같이 찾아든 손님들로 인산일회가 이뤄졌습니다. 더위를 이겨내려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시원한 삼계탕 국물 맛을 떠올리면 기다림도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복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씨도 워낙 덥고 복다리 마면은 그의 여름을 잘 넘긴다고 해서 초기라 맛있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맛깔스러운 삼계탕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푹 고아진 고기를 한입 가득 넣으며 더위를 이길 힘을 얻어봅니다. 오칠 만에 우리 이렇게 가족끼리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힘이 그냥 꿀꿀꿀꿀 나네요. 수산물 시장도 특수를 누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양식으로 인기를 끄는 장어 덕분에 오늘만큼은 불경기를 잊을 만큼 일손이 바빴습니다. 오늘 초복인데요. 장어가 가장 좋고 삼겹살보다 오히려 더 맛있고 편해서 오늘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해 물속과 그늘에 몸을 숨긴 동물들에게도 별미가 주어졌습니다. 사육사가 가져다 준 시원한 과일을 먹으며 축 늘어졌던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도내 저녁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낮 기온이 무주 34.9도를 최고로 남원 34.7도, 전주 33.6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평화동 지시재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시재는 정수시설 고장으로 물순환이 안 돼 썩어가고 있고 정화식물도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도 방치돼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리 부실을 주장했습니다. 5년 뒤면 새만금 신항만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이 신항만을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호환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외측에 위치하는 신항만 조성공사에 중장비가 동원돼 진입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다 밑바닥 연약지반에 파일을 받고 그 위에 호환을 건설하는 작업이 24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로부터 부두를 보호하는 역할인 D자형의 호환은 가호환과 메리보안으로 구성되고 총 2.9km에 향후 3년간 79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호환이 축조되면 새만금 신항 부두 개발과 항망 부지 조성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부두가 완공되기 위해서 항로 준설이란 그 준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들을 수토하기 위해서 호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올해까지 새만금 신항만에는 3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환경 영향 평가와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고 방파제가 완공됐습니다. 신항만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23년이면 1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2만 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가 완공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만 건설로 새만금 산업단지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그 해양 레저 관광을 결합한 복합 항만으로 개발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는 2030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경제 성장 동력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가 전북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 후보는 어제 전북을 찾아 이번 선거가 전북경제를 살릴 기회라며 예산 확보와 성장 동력 발굴, 전담 산업대책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호남 속 전북 소외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북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초선 의원의 담대함으로 당을 살리고 차기 수권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전북 몫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원구성 결과 10명 정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이수혁, 바른미래 정운천 의원이 포함됐고 평화당이 추가로 전북 몫을 배정받을 방침입니다. 도내 의석을 가진 정당 모두 예결위에 참여하게 돼 전북 지역 예산 활동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존을 시범 구축해서 9월부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남원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는 시내버스 2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모든 시내버스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임실군이 오수면 신기마을 등 6개 마을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의사와 운동처방사가 오는 10월까지 매주 두 차례 마을을 순회하며 폭염 예방법과 기초건강검사, 한방진료 등을 제공합니다. 순창군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영교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세 차례 순창군 실내 수영장에서 진행되며 기초수영법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법, 수상호흡을 배우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완주군이 청년 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서 관광과 가공 등 5개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JB금융이 중고생 2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어제 본점에서 도내 중고생 200여 명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7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우석대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대학 졸업생과 고교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채용 방법과 채용 요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전북본부는 고졸 24명을 포함해 115명을 모집하며 최종 합격자는 9월 초 발표됩니다. 원광대 박물관이 소장한 대곡사명 감로왕도가 보물 제1990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1764년 화승 13명이 참여해 그린 것으로 종교화로 숭고하고 장엄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줘 18세기 불화연구의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광대 박물관은 대곡사명 감로왕도를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4층 불교미술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음 국악관현악단은 오늘 국립무양유산원에서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를 주제로 특별 기획 공연을 갖습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이 모레 장수 한누리전당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여름을 여는 천사 콘서트락을 진행합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이 마련한 여름밤 음악회,
산책 음감이 21일 날 열립니다. 라이브 밴드 뮤지컬 스타라이트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누벨백 미술관은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감과 일상 속의 고민을 표현한 서수인 개인전을 내일까지 전시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년 정책 공약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오늘 군청에서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는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이명주 대표를 초청해 도끼 빼고 우아한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복합 상업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완주군 삼례시장이 오늘 개장식을 갖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7월 18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무주, 익산이 35도, 진안과 군산이 33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선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